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뒤피어지나가 고생이 많고, 특히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예, 시끄럽다고 나와서 항의하는 분이 있는데,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분 중에 윤석열을 좋아해서 찍은 분들은 감수해야 된다. 윤석열을 찍어서 행복했기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좀 힘든 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 이렇게 유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끄러울 것이다. 예, 차라리 김건희나 윤석열 보고 이사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표는 우리 시민들을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윤석열 응징의원 범국민운동부 대표 백은정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 의원 서울시에 인연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3년 전부터 김건희의 적한 비리를 폭로하고 많은 공중파 방송들이나 언론들이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고 윤석열이 드디어 대한민국 권력을 잡았습니다. 예, 김건희의 점괘가 맞았다는 것이죠. 예, 저는 점괘가 이렇게 심통한 줄 알고 저도 점괘를 이용해서 김건희를 잡아냈다는 생각으로 전보는 물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취임한 지 들어선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정말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다 하는데 또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밤중에 술을 처먹고 시뻘게 가지고 옛날 임금이 술 먹고 내 시절한테 부축받아 가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말이 됩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술 취해서 잠들면 안 된다고 술을 안 마셨습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의 상식은 갖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렇게 몰상식하고 범죄자, 범죄 피의자 윤석열이 지금도 여전히 용한 집에서 출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상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죠. 참 우리가 민주주의 수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선배나 아버님, 어머님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런 위기감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 봅니다. 저희 기성세대들, 특히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 책임을 절감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자기들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란스럽고 어수선해도 충분히 인내를 해달라. 아니면 윤석열에 대해서 당당히 그 비판의 말씀을 해달라 부탁드리면서 서울의 소리는 계속해서 지금이나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이나 변함없이 윤석열의 일가의 그 추악한 범죄 행위를 오늘 아침에도 낱낱이 까발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곳 참석하신 집회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여러분들과 힘을 뭉쳐서 앞장서 나가는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